나리? 나리! 이천 나리! 나리! 이천 나리! 아유, 한참 찾았습니다. 미안하네. 내가 너무 긴장을 했더니 소변이 몰려서. 아, 어서 가시죠.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그럼세. 왜 그러십니까? 뭐참 며칠을 못 봤더니 헛소리가 다 들리네. 예? 아예 아닐세. 가세. 나리, 이천 나리, 저예요. 송윤이에요. 나리, 이천 나리. 동궁전에서 오신 내관이라 하셨소. 그렇소. 아니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세손조의 휘지를 받고도 포청의 포지를 내어줄 수가 없다니. 아직 좌포청의 일을 모르시나 보. 좌포청에 세손자의 휘지가 잘못 전달되어 죄인들이 잘못 압송되는 큰 사건이 있었소이다. 하여 지금 이것이 진짜인지 확인되기 전엔 어떤 명도 받들 수 없소이다. 이게 다 이번 일 때문에 올라온 상소란 말인가? 망국합니다, 저하. 승정원에서 걸른 것이 이 정도니 전부하면 산이 되고도 남겠구나. 저하! 저하! 남내관. 대체 이 무슨 황망한 일이옵니까, 저하? 어찌하여 일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소신을 부르지 않으셨사옵니까? 송현이 어찌 되었는가? 우포청 포조를 동원하지 못했다면 아직 그 아이가 어디로 팔려갔는지 찾지 못했단 말인가? 지금 그것보다 저하의 상황이... 돌아가게. 저하. 다시 돌아가 그 아이를 찾게. 하오나 저하. 그 아이를 찾기 위해 다시 휘지를 내릴 수도 없는 처지네. 지금 난 그토록 한심한 세손이야. 걱정 말게. 난 살아 기다릴 것이라는 그 아이들과의 약조를 지킬 것이네. 아니, 자네 돌아가 송현을 찾아주게. 지금 자네가 따라야 할 명은 그것이야. 여기요. 일로 도망칠 수 있어요. 잠깐, 누가 일로 와요? 안 되겠어요. 자리로 가요. 너희는 나와라. 뭐해? 나오라니까. 끌어내라. 예. 저기요. 안 돼요. 나요. 이리 오라고요. 저기요. 안 돼요. 잠깐. 저게 뭐야? 인연이 죽고 싶어 만장하기냐? 이보게 다로. 이천 날이 아니십니까? 어쩐 일이십니까? 아이 어쩐 일이긴 이 사람아. 송현이 좀 보러 왔지. 송현이요? 아이 그래. 아이 송현이가 없으니까 의궤를 그려줄 사람도 없고 내 아주 윗분들한테 찍혀가지고 아주 죽을 맛이네. 아니 대체 얼마나 아픈 게인가? 아이 얼마나 아프길래 며칠째 도와서 못 나오는 거야? 내일은 나올 수 있나?
안에 있으면 잠깐 나오라 하게. 내 얼굴만 보고 가게. 그게요? 송현이는 지금 집에 없습니다, 나으리. 아니, 없다니. 어딜 갔는데? 지발로 어디 간 게 아니라 잡혀갔습니다. 뭐? 잡혀가? 예. 어떤 수악한 놈들이 송현이를 잡아다가 색주가에 팔아넘겼습니다. 뭐? 아, 이 사람아. 송현이가 색주가에 팔려가다니. 아니, 대체 그게 무슨 얘기인가? 좀 알아듣게 자세히 좀 얘기하게. 말하자면 깁니다. 희토성의 색주가가 한두 군데도 아닌데 도대체 송현이를 어디 가서 찾아야 되는 건지. 원. 잠깐, 자네 지금 색주가라 했는가? 예? 이거 나요? 자, 이거... 이 우리 마라처럼 힘도 없이 골병 만나게. 안돼요. 송현아! 송현아! 대수야. 뭐야 이 자식은? 나으리, 송현한테 가보세요. 이 자식들! 가만두지 않겠다, 너희들! 야! 야! 어! 새끼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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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벼! 앞도물이 다 덤벼, 이 자식들아! 야! 송이야, 괜찮냐? 나으리 찾았습니다. 송현이를 찾았어요. 어서 잡아가, 어서 잡아가. 저런 버러지 같은 놈들. 에이. 제가 그린 그림을 보셨다고요? 그래. 도와줘야 들렸다가 네가 저의 화제를 보고 그린 그림을 보시고 아셨다는구나. 그래서 그 길로 널 찾았는데 이렇게 엇갈려 만나시지 못한 게야. 저하께서 그동안 너희들을 얼마나 찾으셨는지 모른다. 아마 단 하루도 잊으신 날이 없을 게야. 혹시 저하를 뵐 수도 있을까요, 나으리? 아, 그게 아마 당분간 어려울 게다. 허나 내가 가서 네가 이렇게 무사히 돌아왔다고 전해드리마. 조금만 기다리거라. 저께서 곧 너희들을 부르실 게야. 그래? 다들 비슷한 얘기를 하더란 말이지. 예. 아래 어깨 송구하오나 형조 장금사와 도와서의 휘지의 진위 여부를 알아보라 이런 결과 참담하게도 대부분이 같은 사람의 필적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오나 혹 모사의 대단한 달인이라면은 충분히 이 같은 흉내를 낼 수도 있다는 자들도. 알았다. 됐으니 이만 물러가거라. 예, 전하. 전하,
중전마마 입시옵니다. 이런 시각에 중전께서 어인 일이요? 아직 대전에 계시단 말씀을 듣고 걱정이 되어 들었습니다, 전하. 국화차입니다, 전하. 눈이 필요할 때 좋다하여 드리라 했습니다. 어떠십니까? 향이 괜찮소. 오는 길에 대전에서 형판이 나오는 걸 보았습니다. 혹 세손의 일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까? 전하, 신첩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신첩, 대궐에서 떠도는 흉흉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같이 세손에게 불리한 말들이지만 신첩은 그 말 믿지 않습니다, 전하. 신중하고 사려 깊은 세손입니다. 세손이 그같이 황망한 일을 했을 까닭이 없지 않습니까? 중전께서는 정말 그리 생각하시오? 누구보다 성정이 곧은 세손입니다. 전하께서도 세손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니라면 내가 이날까지 그 아이를 지켜보는 까닭이 무엇이겠소? 예. 전하, 그 말씀은 전하께서도 세손을 믿으신단 말씀이십니까? 이번 일은 석연찮은 것이 많소.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이 있으니 그걸 알게 되면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알게 되겠지. 전하께서 그리 생각하신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신첩이 괜한 걱정을 했나 봅니다. 지금 당장 승지 정겸을 들라거라. 예, 마마. 괜찮은 게냐? 상한 데는 없느냐? 저... 미안하다, 송현아. 내가 널 너무 늦게 알아봤구나.
그때 전국 사신단 접견 때 너를 알아봤다면, 그랬다면 이런 고초를 겪게 하지 않았을 텐데. 미안하구나 송혜나. 날 용서하거라. 아니에요. 용서라니 당치 않으세요 저와. 저는 송혜나, 다 잊으셨을 줄 알았어요. 당연하다 생각했어요. 저와께선 정말 그럴 거라 생각했는데. 내가 어찌 잊을 수 있겠느냐. 하루도 그 약속을 잊은 적 없었다. 하루도 너희를 잊은 적이 없어. 이리 만나지 않았느냐. 그렇게 그리던 동물을 이렇게 다시 만나지 않았느냐.